이를 잘 닦으려면 하루 3번, 3분 이상 해야 한다. 세균 청소엔 치약과 가글이 필수다. 치간 칫솔을 쓰면 이 사이가 더 벌어진다. 일반 칫솔로만 잘 닦으면 병이 안 생긴다. 칫솔질은 위아래로 쓸듯이 닦는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맞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럼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한과장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흔히 알려진 위생관리 상식 중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들을 때마다 혈압 올라가게 만드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를 잘 닦고 왔다는 환자분이 깨끗이 닦으라고 해서 내가 하루에 5번, 10분씩 닦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33 법칙처럼 이를 잘 닦는데 횟수와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병은 이를 닦을 때 빠뜨린 세균이 쌓이면서 생기는데 같은 도구를 같은 방식으로 쓰면 안 닦이는 자리는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을 닦아도 안 닦입니다. 같은 이유로 1분 닦던 것을 일부러 오래 해서 10분, 1시간씩을 닦는다고 해도 안 닦이는 부위는 그대로 세균이 쌓여 있게 됩니다. 위생관리 효율을 올리려면 다른 도구들을 써서 빠졌던 부위가 닦이도록 해야 하며,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도구 사용에 익숙한 제가 해도 보통 5분 정도씩은 걸립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내 입안의 세균을 100% 다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만 이를 닦아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위생관리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닦고 나면 꼭 가글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글제 안에 약효 성분이 칫솔이 안 닿는 곳에 떠다니는 세균들은 제거해 줄수 있지만 충치나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치아 표면에 끈적한 막을 형성하면서 붙어 있어 가글로는 전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충치와 잇몸병을 유발하는 세균들의 관리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치간 칫솔을 하면 점점 이 사이가 벌어지게 돼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치과 의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정도로 널리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입니다. 치아 사이 공간 크기를 결정하는 잇몸뼈가 설마 치간 칫솔을 써서 깎이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간 칫솔을 처음 사용하면 치아 사이 공간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치간 칫솔을 쓰기 전에 치아 사이에는 세균이 쌓여 있어서 염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균에 의해 잇몸뼈가 점점 녹는데도 염증이 있으니 주위 잇몸은 부어 있으면서 뼈가 녹은 게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치간 칫솔을 해서 세균이 사라지면 부은 잇몸도 가라앉으면서 그제서야 치아 사이사이에 뼈가 녹고 공간이 생겨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치아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 공간이 보이는 게 싫다고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몇년 뒤에는 뼈가 녹아서 치아 사이 공간이 더 커지게 됩니다. 즉, 치간 칫솔을 처음 쓰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보이게 되는 것은 잇몸이 염증이 없고 건강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 밑에 잇몸 뼈가 있는 만큼만 보이게 되는 것이니 무한정 벌어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일반 칫솔로만 잘 닦으면 충치와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칫솔은 치아 둘레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을 닦을 수 있을 뿐이며 치아 사이사이나 최후방 대구치의 뒤쪽면은 거의 닿지가 않습니다. 일반 칫솔만 쓴다는 것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위생관리이기 때문에 모자란 부위를 보완하는 다른 도구의 사용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치간 칫솔, 어금니 칫솔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가능하면 어터픽이나 치실 등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칫솔질은 위에서 아래로 쓸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생관리 관련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자주 들으면서도 가장 해로운 상식으로 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치과의사나 치위생사 중에서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치과대학에서도 수직으로 쓸듯이 닦아야 한다고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수직 방향의 칫솔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균을 남겨놓게 되는 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점차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서울대에서 나온 연구에도 가장 널리 교육된 수직으로 쓸듯이 닦는 회전법은 칫솔질을 안 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세균이 남아있게 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수직으로는 칫솔질하지 마세요. 이를 닦을 때는 세균이 쌓이는 자리를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때 위생관리가 됩니다. 예전에 앞뒤로 크게 이를 닦지 말라고 했던 것은 분노의 칫솔질로 크게 움직이면서 닦으면 이가 파이고 잇몸이 상처가 나서 그런 것입니다. 앞뒤로 짧게 진동을 주듯이 하거나 사선이나 작은 타원형을 그리듯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한 손상 없이 꼼꼼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